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중국해에 있는 산호초, 산호섬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중국이 지금 엄청난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산호섬들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남중국해인데요. 여기 필리핀 섬들이 보이고, 여기가 필리핀 섬들의 동쪽에 필리핀 해고, 서쪽이 남중국해, 그리고 그 서쪽으로 베트남이 있어요. 북쪽은 중국 하이난성이 보이고요. 대만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남중국해라고 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산호섬인데, 여기 바다 한가운데 지금 활주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바다 한가운데 이 산호초들을 다 파괴해가면서 엄청난 시설들을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제가 여기저기 막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제가 원래 산호섬 같은 데 찾아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런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지금 산호를 다 짓밟아 뭉개가면서 이런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대충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죠? 여기서 찍힌 사진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아, 원래 이런 모습이었나봐요, 이 섬이. 근방에서 찍힌 사진이 거의 없네요. 군함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 군대의 모습이 사진이 있어요. 이 지역이 뭐 피어리 크로스 리프. 보시면은 중국 군대가 여기를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는 산호초가 이제 뭐 수면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정도 지역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에 준설을 해서 저런 건물들을 세운 거죠. 활주로도 만들고. 아마 처음에는 요 정도 수준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모래톱 같이 나와 있는 그런 땅. 여기에 중국이 지금 엄청난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수심이 얕으니까 조금만 준설하면은 뭐 땅을 만들 수가 있겠죠? 배들이 다니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봐서는 이게 어떤 배인지는 알 수가 없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산호초지대에 이런 만행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도대체 지금 여기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지금 이 지역이 남중국해에서도 남쪽, 엄청 남쪽이에요. 팔라완 섬의 서쪽, 베트남 남부와 거의 위도가 같은 이런 지역이거든요. 중국이랑은 거리가 얼마나 되나 한번 볼까요? 대충 한번 볼게요. 여기 하이난에서부터 여기까지 1000km, 1030km에요. 1030km. 한 1000km인데 여기다가 지금 이거를 이러고 있는 거예요. 1000km 떨어진 바다에다가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다. 아마도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중국이 태평양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육지로는 인도차이나반도, 그리고 뭐 중동 국가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바다에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난리더라고요. 아름다운 산호초 섬들이 많은데, 지금 그런 군사시설들이 베트남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군사시설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서 올라갈게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데다 이제 산호인데, 하얗게 빛나는 부분은 약간 수면 위로 드러난 산호초가 퇴적돼서 산호섬이 생긴 그런 모습이죠. 이런 산호들은 어떤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바다 생물들의 수중 도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산호초가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 산호의 백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산호가 죽어서 하얗게 되는 거죠. 해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이런 해양 생물들, 특히 산호들한테는 치명타라고 합니다. 하긴 뭐 우리 인간들을 생각해봐도 사람 체온도 1도만 올라가도 굉장히 힘들죠. 고열이 나는 거죠. 37.5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상태가 지속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 산호청 가운데 뭘 인공적인 구조물이 있어요. 생뚱맞게 이런 구조물이네요. 이건 보니까 베트남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도 있죠. 이 조그만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다 해수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여기 베트남 시설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바다 위에 땡뚱맞게 건물이 있죠. 여기는 베트남에서 건설 중인 그런 시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베트남, 필리핀 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베트남은 이 지역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은 이해도 되는 게, 어쨌든 자기 앞바다니까 뭐 조금은 이해를 해준다 쳐도 중국은 너무 멀리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죠, 보기가. 그렇지만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중국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죠. 힘이 약하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뭘 또 만들어 놨어요. 여기 아까 봤던 데죠? 아, 이렇게 사진 뜨는 데 찾아가 보면 되겠네. 이봐라, 이봐라, 이봐라. 여기도 뭐 해놨죠, 이거? 이게 무슨 합성인 것 같아? 합성인 줄 알았어. 이게 왜 있냐고, 바다 한 건데, 이런 게. 생뚱맞죠? 바다 한 건데. 군사시설이라 그런지 주변에 사진 찍힌 게 별로 없어요. 관광지 같으면, 이게 관광시설이라면은 엄청 많겠지, 사진이. 관광객들이 가서 찍은 게.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수심이 깊어서 이런 활동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이런 산호섬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나 어떤 또 화산섬들이 있는 지역에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암초 같은 거 있으면 그거를 막 거기다 시멘트를 때려 부어가지고 이런 섬을 만들어서, 섬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땅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어디였지? 아까 여기였죠?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곳. 또 다른 데 휴리프라고 여기도 찾아놓은 데 있거든요. 중국이 작업하고 있는 곳. 높은 고도에서 봐도 한눈에 보이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배가 정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항구도 있고 헬기장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상주하는 인원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특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이 안 보이는데, 아 이게 건물인가 밑에? 아 이런 건물을 지어놨네요. 여기다 위에 뭐 포도 있고 씨 완전 요새네 요새. 아 공사 중인 사진도 있고요. 이게 오성원기죠? 이게 중국 국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 베트남 아니고 여기 중국이에요. 중국. 아니 그러면 여기 중국 군인들이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은 똥 싸고 오줌 싸고 설거지하고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정화시켜서 내보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시설도 안 보이고 이렇게 여기다 건물 올린 것도 문제지만 아마 엄청나게 여기 환경오염 시키고 있을 겁니다. 바다 들어가서 막 물고기 다 잡고. 안 봐도 비디오죠. 휴 리프 여기에
위치는 어딘지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도 1000km. 하이난에서 1000km 떨어져 있어요. 중국 대륙까지는 1300km, 1200km, 1300km 보면 되겠네요. 여기 위에 있는 섬들 안 볼게요. 여기는 뭐 중국이 뭐 한다 그래도 좀 이해하겠어. 여기 남쪽까지, 여기까지 와서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바다 한가운데 뭐가 지금 있나 본데요? 위성사진은 안 나오지만. 여기도. 여기도. 해양에서 뭐 시추하는 거 아니면은, 우리 이어도 과학기지 같은 그런 거를 뭔가 암초에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아무튼 좀만 뭐 암초 있고 뭐 있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갖다 올리는 것 같아요. 자기네 소유를 주장하려고. 아, 진짜 아름답죠, 여기. 여기 바다 좀, 바다 색깔 좀 보세요. 이런 데서 스노클링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찾았다, 여기 또뭐 있다. 와, 여기 누가 살고 있는 걸까요? 이런 산호섬에 살면은 물을 구하는 것도 참 문제일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산호섬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여기도 무슨 환초가 있네요. 바다 색깔 정말 예술이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록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만 이렇게 보기만 해도 되게 힐링되는 그런 기분이 막 드네요. 이런 청정 바다에서 스노클링하고 다이빙하는 그런 상상을 막 해봅니다. 보면서.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은 이제 실제로도 한번 가볼 수 있을 텐데요, 그죠? 물론 이런 상어섬들이 방문하기 쉬운 지역은 아니죠. 와, 이건 또 뭐냐, 이거. 여기도 좀 심한데. 지금 국기를 딱 보니까 이것도 베트남 아니면 중국인데. 중국이네, 중국. 중국이 여기 환초 하나를 아주 그냥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기는 뭐 거의 도시를 좀 만들려고 하는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네요. 준설 작업은 얼추 해놓고 이제 건물 올라가는 단계에서 찍힌 것 같은데 한창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건설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장도 있고요. 뭐 농구 코트도 있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와, 여기는 진짜 규모가 상당한데요?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와서 먹고 자고 하면은 물 쓰는 거랑 하수랑 폐기물들 다 어떻게 하려나? 벌크선에서 뭔가 싣고 내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여기 스케일이 장난 아니네요. 중국이 이런 활동들을 할수 있는 것도 이제 그만큼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그런 거겠죠. 중국이 경제성장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이런 멀리서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유지하고, 군대를 보내고 할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이런 군사기지를 만드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유지하는 것도 장난이 아닐 겁니다. 이런 사진이 많이 찍혀 있는 곳이 뭔가 사람들이 활동한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는 무슨 리조트 같은데? 사진도 굉장히 많죠? 관광지인가, 여기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올린 걸 봐서는 여기는 베트남 영역인가 봐요. 군사시설 같지는 않고, 뭐, 왜 이런데 마을이 있는지 모르겠네. 무슨 마을도 아닌 것 같고, 뭐, 섬에 있는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박물관인가? 섬의 모양이 상당히 아름답네요. 봤던 데 같고, 이런 데는 사진이 없네요. 여기는 좀 수심이 깊어 보인다, 그죠? 베트남도 좀 그렇네. 여기는 필리핀에서 가까운 섬인데 베트남이 와서 뭘 하고 있나봐요. 베트남 국기가 막 있고 그러네. 여기 상호초에 좌초된 배가 있나 봅니다. 이런 배도 있고. 여기 상호초에 배들이 좌초된 게 많네요. 이제 여기는 다 다른 배 같은데. 얼추 다 본 거 같죠? 여기도 무슨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헬기장도 많이 만들어 놓고. 해군 함정이 정박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시설 같습니다. 배가 한 대 들어오고 있네요. 군함 같죠? 딱 봐도. 네, 오늘은 이 남중국해 산호섬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그런 군사활동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환경오염도 환경오염이고, 아무튼 중국이 이렇게 세력을 키워나가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